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유형 자산입니다. 그 교재는 104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04쪽, 잠깐 좀 와보세요. 104페이지,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이라 하는 건 우리가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 같은 거죠. 그죠? 건물. 그렇죠? 건물. 그런데 아직 완성되기 전은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완성되기 전이지만은 이 건설 중인 자산도 우리가 유형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토지, 기계, 또는 뭐 차량 운반구 등등, 선박, 항공기, 이런 자산들 우리가 유형이다. 그죠? 그럼 이런 유형 자산을 우리는 취득을 하죠. 이런 자산을 취득하고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어느 시점에 처분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취득하고 보유 처분. 그럼 이때 우리가 취득했을 때의 취득 원가. 이 취득원가를 장부에다가 표시하죠, 그죠? 취득시에. 물론, 이제 이 취득시에 소요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비용들은 원가에 포함하고, 그죠?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 때죠. 12월 30일 결산 때, 가치감소분. 그걸 우리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이걸 팔았을 때 처분 손익, 손실 또는 이익을 계산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이런 이제 기계나 차량을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때 수리하게 되죠. 수리비, 수선비, 수리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 관계였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이겁니다. 유형자산 하면은 감가상각비.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일정한 이제 공식에 의해서 감가상각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 무슨 법이 있었죠?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또 하나 있었죠? 생산량 비례법. 그죠? 이런 이제 감가상각을 해서 그 장부잔액을 팔았을 때 이익 봤으면은 처분이익. 손해 봤으면 손실이다, 그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수리비,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자산 처리하고, 돈이 조금 들어가면은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취득 시 원가, 요 취득 원가를 장부에 표시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요네 개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취득 원가, 감가상각비, 처분 손익, 수리비 관계 네 가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요, 좀더 나아가면, 재평가하는 경우 있었죠, 그죠? 또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손상, 차손, 그 부분까지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씩 이제 교재를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예, 1번, 포인트 1번 한번 보세요. 설악에서가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20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철거하고 세금을 신축했답니다. 토지의 취득은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취득원가 이 부분이죠, 그죠? 문제가 그 포인트 1번 문제는 여기인데, 요 취득원가 부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거첫 번째가 거기에 나와 있는 철거 후에 새로 짓는 겁니다, 그죠? 재건축 관계.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두 번째는 교환 관련 문제. 교환,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뭐, 일괄 구입. 두개 이상 자산을 몽땅 구입하는 경우다. 세 개가 포인트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기타 등등. 뭐, 국고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거나, 장기 후불 조건, 이런 기타 등등. 요세 가지만 취득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복습. 우리 요 기본서에서 다 했지만은 잠깐 복습을 하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재건축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요 재건축이라는 거는 다시 짓는 겁니다. 그죠? 다시 우리가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건데 보세요. 그럼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그죠? 그 요 우리가 철거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라 그랬죠. 한번 기억하세요. 두 가지 경우다. 그죠? 그 하나가 뭐였죠? 그렇죠.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하고 이거는 내가 다시 취득해서 사와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하는 경우고 이거는 내가 새로 취득했다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하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철거할 때는 철거 비용 들어가죠. 요 들어가는 비용이 철거 비용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철거 시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예, 철거 비용.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요거는 사용하던 건물입니까? 옛날에 원래 이제 내 거, 내 거. 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니까 철거 비용만 들어가겠죠. 그런데 요 경우에는 사와서 철거하니까 취득할 때 그 비용도 들어가죠. 그죠? 여기서 취득원가. 취득원가 또는 비용, 뭐 같은 말입니다. 예.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래쪽입니다. 요걸 사왔다면 건물과 토지를 사왔겠죠. 취득, 그죠? 이것도 돈 주고 사와야 되죠. 그죠? 헌건물이든 새건물이든 내가 사왔을 때는 이 건물도 돈을 주고 사왔을 거고 토지도 사왔을 겁니다. 그죠? 건물과 토지를 사왔는데 건물은 철거해 버렸잖아. 남는 건 뭐 남죠? 토지만 남죠. 그래서 이 취득원가는 토지원가로 포함해 버립니다. 토지로 처리합니다. 토지. 이때 요 철거 비용도 토지원가로 포함해 버립니다. 토지원가. 아,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원가도 토지로 들어가고 철거 비용도 토지에 포함된다. 이해되죠? 자, 그럼 요건 끝났습니다. 자, 요거 위에 한번 볼까요? 이때는 그러면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죠? 비용, 철거 비용 들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비용 떨어야지, 뭐. 그죠? 자산 처리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요 경우는 비용 처리하고 요 경우는 자산 처리했습니다. 그죠? 토지라는. 그러면은, 자, 구분할 경우는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하지만은 취득해서 철거할 때고 철거비용 뭐로 처리한다? 토지원가에 포함한다.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취득원가도 토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럼 요 시점에 이제 건설에 필요한 돈이 들어가겠죠? 예, 건설. 그 건물을 건설할 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뭐 설계비용이라든가, 그죠? 그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죠? 이 비용은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건물 원가. 물론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면은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완공이 되었다면은 건물. 이 계정과 이 계정은 뭐 같은 계정으로 쓰인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뭐라 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하고 완성이 되면은 건물 계정에 대체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막 건물이다 하는 거 하는데 건설 건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건설 중인 자산 얼마냐 묻더라도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잠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건물을 철거할 때, 그죠? 철거할 때 뭐가 나오죠? 철근. 그 집에 우리가 철거할 때 지을 때 철근 들어갔잖아, 그죠? 시멘트, 뭐 철구조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요 철근 같은 게 또 나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폐기물 가치다, 잔존물 가치다 이런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니까 이런 철근 같은 게 나온다, 그죠? 이런 거 우리가 폐기물 가치 또는 잔존물 가치라 이랍니다. 이거는 비용이 아니잖아, 그죠? 요 가치 내가 팔면은 얻을 수익이 생기잖아. 요거는 우리 수익이라 이랍니다.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용을 토지에 포함했으니까 수익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토지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토지 계정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요 문제에서는 또 비용에서 빼버려야 되겠죠. 수익이 생기니까. 서로 상계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렇게 이렇게 처리한다.
이게 재건축입니다. 그럼 그 포인트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책을 봅니다. 1번. 예, 토지의 지도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죠? 2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사왔으니까 토지 20만 원 들어가겠고. 그죠? 그 다음 또 박스 한번 보세요. 기억에 기존 건물 철거비가 나왔습니다. 내가 취득해서 철거했으니까 요건 어디 간다? 토지? 예, 토지 원가에 5,000원. 그리고 철거 시에 발생한 폐물의 매각가치에서 대한 토지에서 마이너스. 그렇죠? 건물의 신축 공사비라면 이거는 건물로 가야 되겠죠? 건물로 들어가서 10만원. 건물 설계료가 나왔습니다. 만원. 그래서 토지 원가에 들어갈 돈 얼마? 20만 4천 원. 건물 원가에는 11만 원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럼 묻는 게 토지 원가 물었으니까 20만 4천 원. 건물 물었다면 11만 원입니다. 이래죠, 그죠? 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면은 뭐 자산의 정의라든가 유형 자산의 종류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토지 까만 세모.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비상각성 자산이지만은 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이거는 상각 안 합니다. 그죠? 이거는 가치 감소가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완공되고 나면은 건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부터 상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미완성이니까 상각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아직 취득원가 결정이 안 됐는데 상각 못 하겠지. 그죠? 요거는 상각 안 합니다. 요것도 상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한번 보세요. 토지 원가에 해체하거나 제거하거나 복구 원가가 포함된 경우나 토지의 내용 연수가 한정된 경우에는 그 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채석장이나 또는 매립지 등등. 그죠? 일정한 이제 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석장, 돌을 채취한다. 그죠? 그러면 이 기간이 5년이다. 내가 사와서 1억 줬다. 5년 동안에 1억을 비용 떨어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예, 감가상각 할 수 있답니다. 예.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중요한 항목이라면은 그 개별 자산별로 따로 해서 구분하여 상각할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비행기가 있는데, 요런 비행기요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지만은, 만약에 비행기에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 부분이 굉장히 금액이 크다. 중요하다. 그죠? 근데 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요 비행기 동체와 엔진 부분의 내용 연수가 다르답니다. 그럼 금액도 크다면은, 요건 따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 취득원가의 결정이 나와 있죠. 예, 거기에서 예, 우리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비용. 거기에 쭉 열거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해서 요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요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비용들을 그 열거해 놨습니다. 그죠? 예, 1번 한번 보세요. 예, 관세나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취득세 같은 겁니다. 요거는 포함하고, 그 다음 매입 할인은 마이너스, 리베이트도 차감. 그리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그 장소에 1억에까지 들어간 비용으로서 기업, 종업원 급여, 설치 비용, 또 운송 관련 비용, 설치 원가, 조립 원가, 미용, 시운전비, 또 수수료, 이런 거는 모두 포함하는구나. 3번, 복구 비용. 네 번째, 금융 비용. 차입금에 대한 원가, 이런 차입 원가,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포함한다. 그죠? 다음, 뒤로 가보시면은, 예, 106쪽에 2번 있죠. 유형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원가라 그랬다. 그죠? 정말 이 말은 뭐냐? 요 1번, 2번, 3번, 4번은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이지만은 그 뒷장에 나와 있는 그 4개, 1번, 2번, 3번, 4번 요 4개는 요 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그럼 요는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요 비용들은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비용 뜬다 이겁니다.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그 1번 보세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뭐 개업비 이런 거 비용 처리하세요. 자산운용에 포함하지 마세요. 알겠죠? 두 번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판촉비 같은 경우도 비용 처리하세요. 새로운 지역에서 뭐 영업한다, 직원 교육 훈련비 같은 경우도 비용 처리하세요. 관리할 때 들어간 비, 이런 거 비용 처리하세요. 그래서 요게 1, 2, 3번이 앞에 뭐가 나오죠? 새로운 관리. 아, 요 말 나오거든요. 비용 처리한다. 그걸 이해하세요. 뭐라 했죠? 새로운 관리는 비용 처리하고, 요걸 섞어 놓고 문제를 만듭니다. 다음 중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아, 그래. 요거 비용 처리하는 거는 새로운 관리다. 그죠? 그 아래 보면은 자산 취득을 포함할 부대비용들을 좀 열거해 놨습니다. 그죠?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취득할 부대비용, 구입가격, 뭐 철거비용,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고, 건물에 들어가는 거, 뭐 설계비라든가, 그죠? 거기에 뭐 땅굴착 비용이라든가, 관련 보험료라든가 등등 이런 겁니다. 아셨죠? 자, 아래 그 포인트 1번, 예, 2번 문제 하나 볼까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예,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세요. 이랬습니다. 그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자,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답니다. 철거비용 뭐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그런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뒷말 한번 읽어보세요. 건물의 장부가 철거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은 손실로 처리하고 철거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그랬네. 그죠? 예, 뒷말 잘못했죠. 그죠?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철거할 때 건물의 장부가액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비용 처리는 맞습니다. 처분 손실 맞는데 요것도 비용 떨어야 되잖아. 다 비용 처리는 요걸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그러면 틀렸잖아. 그죠? 1번 X. 2번 장기 후불조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기타에 나오는 겁니다. 요 기타. 장기 나왔다. 기간이 1년 이상이다. 요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현재 가치, 오늘 가치로 나타내자. 이렇게. 시운전비, 이런 거는 포함하고, 직접 관련 없으면 제외하고. 그리고 4번은 복구비용입니다. 복구비용 원가에 포함하고, 현물 출자를 받았거나, 아버지로부터 정려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은 거는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공정한 가치, 시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장부에다가 계산하자 이겁니다. 예. 다음 오른쪽 107쪽에 보시면 그 취득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현물출자, 정려나 기타 무상은 공정가치. 2번과 3번, 그 2번과 3번은 이겁니다. 아셨죠? 요거 요거 알았죠? 사용하던 건물은 뭐를 처리하고 비용, 취득하면 뭐죠? 토지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합니다. 사용 나왔습니다. 아, 비용 처리한다 하고 나서 읽어보세요. 그 장부 금액이 만약 있다면은 그거는 비용 처리하고 처분 손실, 그죠? 그게 철거 비용도 비용 처리한다 그런 뜻이고, 3번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사왔다? 아니요, 토지. 그죠? 토지. 따라서 이때 관련된 비용에서 말하면 부산물 판매 철근 같은 거, 고철. 이걸 빼고 나머지는 토지 원가에 산입하고, 4번에 보면은 4번과 5번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유사 문제입니다. 4번, 5번 보시면은 장기 나왔잖아, 장기. 아, 장기 나왔다. 장기는 1년 이상. 장기는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오늘 가치로 나타내자.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내가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요 기계를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100원 줬습니다. 근데 요 100원의 기계를 샀는데 요 대금은 2년 후에 주기로 했다. 2년 후에. 100원을. 그러면 2년 후에 주기로 했다는 것은 100원 가치가 아니죠. 그럼 오늘 가치 얼마고 그걸 장부에 취득원가를 하자 이겁니다. 이 기계를 내가 100원 주고 샀습니다만은 계약은 100원 했지만은 대금은 언제 주기로 했습니까? 2년 후에 주기로 했잖아. 2년 후에. 그래 이런 경우에는 2년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그 2년 후 그 가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가치, 현재 가치.
아시겠죠? 오늘 현재 가치,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지불할 돈. 그게 이제 현재 가치랍니다. 그 현재 가치로 나타낸다. 이런 거 자꾸 여러분들이 정서로 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그대로 문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딱 포인트는 딱 기억하시고, 알겠죠? 아, 장기 나왔다. 현재 가치다. 그 표현을 해놓은 걸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아셨죠? 사용하던 건물은 비용 처리하더라. 사와서 처리하면 토지에 들어간다 하는 거 알고, 요거는 법, 우리 국제의 기준 내용입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되죠. 그죠? 네. 다음에 6번에 나와 있네요. 그죠? 정부 보조, 아, 요거 빼더라. 정부 보조금, 그죠? 두 가지 있었잖아. 그죠? 요걸 바로 차감합니다. 차감한 금액을 우리 취득원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요걸 수익으로 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이연수익법 두 가지 있었죠. 그죠? 그 이연수익법은 잘 거의 안 나옵니다. 주로 평가예정법이니까 일단 문제 풀 때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7번에 보면 일괄구입입니다. 그죠? 일괄구입 자산은 그 자산별로 따로따로 계산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예, 금액을 배분해 주면 되고, 국채나 공채가 나오면 그 차익을 원가에 포함하고, 복구비용은 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그죠? 요런 등등 이해하시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세 가지 경우다. 아시고, 요 아까 제가 하나 더 정부 보조금 있었죠. 그죠? 그게 바로 국고 보조금. 이게 정부 보조금입니다. 요간. 요거 방금 재원축은 말씀드렸고, 교환 아마 뒤에 입장에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뒤에 나와 있죠. 108쪽에. 예, 교환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교환, 요 부분, 요거, 요거. 교환은 우리가 내 거 니 거라 그랬죠, 그죠? 내 거 주고 받아왔다. 요게 교환이잖아, 그죠? 교환. 교환의 기본 틀은 내 거 니 거로서 바꾸는데, 그죠? 여기에 항상 내 거 뭐죠? 장부와 시가, 상대편 장부와 시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때, 요 장부가 100원짜리 120원, 요게 만약에 110원, 115원이다. 이걸 내가 주고받았을 때, 이때 우리 장부상에 계산할 취득원가 이거 얼마고 이게 문제잖아. 그죠?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을 때, 내가 교환했잖아. 그죠? 요걸 주고, 요걸 받아왔습니다. 이때 취득원가 뭘 할 거냐? 우리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편 거 이건 인정 못 합니다. 인정하지 마라. 이걸 하지 말합니다. 요걸로 하세요. 이걸 취득했지만 이거는 주고 이걸 내가 받아왔지만 이게 취득한 거 맞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법에서는 요걸 하지 마세요. 요 취득하면서 지불한 대가 이걸로 하세요. 두 개잖아. 장부와 시가. 그럼 어느 걸 할 거냐? 이걸 이제 요걸 표현한 것이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한다 그랬잖아. 그죠? 예. 기억납니까? 상업적 실질이 해서 없다. 결여되어 있다. 있다. 있는 경우다. 이렇게. 예. 예, 없다 하면은 요걸로 합니다. 장부. 있다 하면 요겁니다. 그 요거는 뭐죠? 내꺼 장부. 아, 그래서 내꺼 장부를 취득원가로 한다. 있다 하면 요겁니다. 내 거 시가를 취득원가로 한다. 아시겠죠? 내 거 시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업적 실질이 없다 있다 그랬죠. 그죠? 상업적 실질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손익을 말합니다. 손익. 우리가 이익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예, 매매. 정말 이거는 매매로 보는 경우, 이거는 맞교환을 보는 겁니다. 물건을 우리 두 개 교환하는 겁니다. 요걸 서로 교환하는데, 그죠?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요걸 서로 말하자면 물물 교환한 경우하고 요걸 팔고 요걸 샀는 걸로 보는 겁니다. 요걸 샀는 걸로. 아시겠죠? 팔고 샀는 거. 말을 바꾸면은 매매가 결국은 뭐죠? 교환이죠. 그죠? 바꾼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매매로 본다는 거는 팔고 산 걸로 보니까 이익이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요걸 서로 그냥 교환했다면은 이거는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겠죠. 그래서 요래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냥 교환으로 보자 하는 거고 요거는 매매로 간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딱 기억할 거는 요 말은 반드시 문제에서 나옵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다 하거들랑 뭐로 한다? 내꺼 장부. 알았죠? 있다 하면 뭐로 하고 내꺼 시가. 아, 요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그런데 알겠죠?
요게 혹시 문제에서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항상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안 주어질 때는 요걸로 합니다. 니 것일까? 아셨죠? 아, 여기 안 나올 경우 있더라고요. 이거는 안 나올 경우 없습니다. 항상 나옵니다. 요거는 만약 안 나오더라, 뭘 한다? 니 것일까? 그럼 자, 보세요. 손익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내 것일까를 한다. 그러면 요 손익이 있다 그랬으니까 손익이 얼마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요거 차이입니다. 장부 100원짜리가 120원 돼 있더라. 얼마 올랐습니까? 20원 올랐다. 이익은 20원이다. 그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아, 이게 교환 기본 틀이다. 아니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상업주 실질이 없다. 내 거 장부가 지도원가. 있다 하면 뭐죠? 내 것일까? 없으면 네 것일까다. 됐습니까?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08쪽에 포인트 3번 문제. 이 문제 하나를 잘 이해해버리면은, 예, 교환 문제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3번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다 보면 이제 이 문제가 막 시험에 나왔다. 그죠? 쭉 읽어보다 보면은, 아, 이걸 보니까 그죠? 뭘 주고받았잖아. 그죠? 그렇죠? 백두에서는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에 대한 대가를 건물과 현금을 지불했다. 토지 주고 건물 받아왔다. 교환 문제구나. 아, 교환 문제니까 내 거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단 요 기본 틀을 여기 딱 잡으면 됩니다. 내 거 주고 네 거 받아왔다. 그죠?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 이렇게. 장부 시가. 그죠? 하고 나서, 자, 내 이 얼마짜리인지 한번 볼까요? 백두회사는 해서니까 백두회사를 우리로 보면 됩니다. 그죠? 백두회사는 뭐 어떤 분 한라에서를 나로 보면 안 되나? 어, 그래도 관계없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헷갈리니까 처음 나오는 그 주체 그걸 나로 보자. 그죠? 그래 보면 우리 쉬우니까 백두회사는 한라에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 백두회사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대금을 건물과 현금을 지급을 했답니다. 그죠? 자, 그 제공된 건물의 취득원가는 4천만. 이 건물 제공됐다는 건 내 거잖아. 그죠? 그 4천만 원이고 강가 누계가 1,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부는 얼마? 그렇죠. 2,500만 원. 아, 내 거 장부는 2,500만 원이구나. 알았다. 그죠? 그리고 보니까 예, 건물의 공정 가치는 얼마? 6천만 원이라 그랬네. 어, 이게 지금 현재 내 장부 상위는 2,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시중가 6천만 원이다. 그죠? 그런데 나는 웃돈을 또 얼마 줬습니까? 그거 보니 문제 보니까 현금을 또 1,000만 원 또 줬네. 그죠? 자, 이런 건물을 줬습니다. 장부 상위는 2,500입니다만 2,500만 원, 시가는 6천만 원이고 현찰 1,000만 원 주고 받아왔는데 그러면은 상대편은 토지를 내가 취득했습니다. 토지는 얼마짜리죠? 공정가치가 4,800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뭐 장부는 얼마인지 안 나왔다. 그럼 토지의 공정가치는 4,80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때 다른 비용이 없다. 장부에 기록할 취득원가 얼마고, 자, 이 문제가 취득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실질이 있다, 없다. 그건 뭐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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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죠? 내꺼 시가. 맞죠? 내꺼 시가. 내꺼 시가인데 현금을 또 줬잖아. 6천만 원짜리 건물을 주면서 현금도 요걸 치던 현금 줬으니까 얼마죠? 7천만 원. 그죠? 답. 7천만 원. 답이 되죠. 취득원가는 7천만 원이다. 알았죠? 내꺼 시가. 만약에 없다 그랬다. 내꺼 장부잖아. 요거하고 요거. 얼마? 3,500만 원. 아시겠죠?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는 뭐가 있다? 손익이 있다. 손익 얼마고?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요거 차이가 손익이더라. 2,500만 원짜리가 오늘 현재 6천만 원 됐다. 이익 얼마? 3,500만 원. 요게 이익이다.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지도원가는 7천만 원. 다시 한 번 더.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상업주지 있다. 내 것이 있고. 요금액에다가 현금 줬으니까 얼마? 7천만 원. 알겠죠? 있다. 손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손익은 요거 차이.
아셨죠? 예, 그래서 요거 다음에 지금 묻는 게 7천만 원. 그 아래 해설대로 하는 거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에 대비해야 되니까 바로 요것만 딱 체크하면 되죠. 그죠? 답 7천만 원. 답은 1번 되겠네요. 그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취득원가 구환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포인트 4번. 예, 거기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주 아래 잠깐 보고 갑시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지출을 말합니다. 그죠?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원가를 절감하거나 품질을 향상하거나 그 효과가 장기간에 미치는 경우 또 비경상적 또는 금액이 큰 지출이다. 현 상태 유지 비용이라든가 예, 원상 회복 이런 수익 지출이고 예가 나와 있죠. 그죠? 계량, 개조 이런 건 뭐 리모델링 이런 겁니다. 확장, 정설, 정축, 냉난방 장치의 설치라든가 피난 시설 돈 많이 들어가죠. 그죠? 많이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멸실 또는 복구 이런 거는 자산 처리하자. 자본적 지출. 파손된 유리나 기와를 대체했거나 소모품, 자동차 튜버, 건물비계 도색. 도색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요거는 현 상태 유지 비용으로 봅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다. 외장, 뭐 바깥에 뭐 약간 그죠. 파손된 시멘트 파손됐다. 그런 거 복구했다. 요런 겁니다.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4번을 잠깐 볼까요? 자본화해야 할 금액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본화한다는 거는 자산으로 처리할 거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기업은 건물벽에 도색 요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제외. 전체 지붕 타일을 교체, 이거 돈 많이 들어갔죠. 그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겁니다. 그죠? 자본적 지출. 기계장치의 대대적 수술을 하면서 내용연수가 연장되었다면 이것도 자본적 지출. 승용차 타이어, 이건 아니겠죠. 비용 처리해야 되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면 이것도 자본적 지출이 됩니다. 따라서, 니연,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그죠? 자, 뒷장에 한번 넘겨볼까요? 오류 발생. 우리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하면 요 수리비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자산 처리하고 돈이 조금 들어가면은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수익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자본적 지출인데, 그죠? 이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오류가 발생했다. 잘못 처리했다. 즉, 자본적 지출을 요래 처리했다면은 자산을 뭐로 처리했다 말이죠. 그렇죠.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럼 자산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작아졌겠지 뭐. 비용은 커졌겠지 뭐. 그죠? 자산이 작아지면은 이익도 작아진다. 비용이 커지면은 이익이 작아지죠. 이익이 작아지면 우리 뭐라 했죠? 비밀 적립금을 형성한다. 그죠?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비자금을 조성한다 그랬잖아. 그죠? 반대.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는 것은 비용인데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비용은 실제보다 작아질 거고 자산은 커지겠죠? 이 결과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겠죠?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죠. 이걸 우리 뭐라 했죠? 가공이익이다. 그죠? 또는 이익이 커져버리니까 자본이 커져버립니다. 혼수자본, 물탄자본. 혼수자본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 관계. 오류 영향. 아셨죠? 예, 요걸 꼭 잘 기억하시고. 예. 예.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지금 요걸 했습니다. 취득원가 부분 알아봤죠. 그죠? 수리비 알아봤죠? 예, 요 관계, 요거 두 관계 했고. 그 다음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죠?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 근데 요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 부분이다. 그죠? 자, 먼저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기 전에, 이게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러 보세요. 우리 또 기본사 때 제가 여러 번 이제 막 또
자세하게 또 설명드렸지만은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기계를 하나 샀다. 이 기계의 지도 원가는 10만 원입니다. 아셨죠?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만 원. 이 기계의 내용 연수 10년이다. 이런 기계를 내가 취득하고 4년 후에 이걸 7만 원에 팔았다. 4년 후에. 이때 처분 손익 얼마고? 이게 문제,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잔존 가치는 만 원입니다. 내용 10년이다, 그죠? 이걸 4년 사용하다가 7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그럼 뭐, 10만 원 주고 샀다가 7만 원에 팔았으니까 3만 원 손해 받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 기계가 뭐가 됐겠죠? 가치가 감소돼 있잖아. 4년 동안 가치 감소분을 빼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우리는 감가상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잖아. 취득원가, 살 때 가격이고, 그죠? 요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년, 내용연수라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죠? 요게 뭐라 그랬죠? 잔존가치.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럼 10년 후에 기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고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은 못하지만 고철값이 남아있죠. 고물값, 고철값. 그 고철값을 우리가 잔존가치라는 겁니다. 보통 요 원가의 10% 정도를 계산해 줍니다. 10%. 문제 주어집니다. 그럼 요거는 가치 감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기계는 10년 동안 얼마가 가치 감소되죠? 그렇죠. 9만 원이잖아. 9만 원. 9만 원, 요거는 남아있으니까, 그죠? 9만 원 감소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9만 원이면은 1년에 얼마일까요? 그렇죠. 9천 원이지. 9천 원. 1년에 9천 원인데 4년 사용했으니까 얼마가 감소됐죠? 그렇죠. 3만 6천 원 감소됐네. 그죠? 그러면 3만 6천 원 감소되고 나면은 자, 취득 원가 요 10만 원짜리가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장부 금액입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장부에 기록했었는데 가치가 이만큼 감소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장부상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일까요? 10만원에서 이만큼 가치 감소되었으니까 6만 4천 원 남아있겠죠? 장부 잔액이, 그죠? 요걸 받으면 본전입니다. 그런데 이걸 7만원에 팔았으니까, 그죠? 6만 4천 원짜리를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생겼습니까? 6천 원, 그죠? 이익 플러스입니다. 6천 원 이익 받다. 요게 뭐 답이잖아. 그죠? 답.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모양 문제가 매년 9천 원입니다. 똑같이 상가하죠. 그죠? 이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정액법. 정액법. 같다. 똑같다. 그죠? 1년에 9천 원씩 가치가 감소됩니다. 이걸 뭐라 하죠? 감가상각비. 4년간 합계입니다. 그죠? 이거 우리는 앞으로 감가상각 누계를 할 겁니다. 누계, 감가 누계. 알겠죠? 취득 원가, 이 장부 금액 취득 원가에다가 요걸 빼고 난 게 뭐가 되죠? 장부 잔액.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처분 이익이죠.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이런 감가상각 문제가 나오면은 그 취득 원가에다가,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를 계산해서 요걸 뺍니다. 요 감가 누계를 빼고 나면은 장부잔액이 되겠죠. 그죠? 이 장부잔액 얼마에 팔았다 처분.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요게 주어집니다. 요게 100원짜리 100원 주고 샀다가 요걸 70원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 주어집니다. 또는 뭐 90원에 팔았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금액을 계산해야 되죠. 요 감가상각 계산하는데 이걸 만약에 이것처럼 그죠 정액법 하나만 인정해 버리면 모두 이래 하세요 하면은 유형자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데
어떤 기업은 건물 위주로 하고, 어떤 기업은 토지, 또 어떤 기업은 기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죠? 취급하는 자산의 종류가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정액법으로만 모두 하세요 하면은 기업마다 어떤 기업은 유리할 거고, 어떤 기업은 불리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해 주고, 너가 좋은 방법대로 선택하세요. 알아서 선택하고, 그 선택했으면 그걸 계속 하세요. 그래서 방법을 선택해 줬습니다. 그게 무슨 법?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모두 5개. 요거 외에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오시면 모두 5개다, 그죠? 그래서 요 방법들, 요것만 알면다면은 요 계산할 수 있잖아. 요거 계산하면 이거 알수 있고, 요거 알면 답알수 있고. 우리는 지금부터 요 방법들만 잘 이해하면 되죠, 그죠? 요 우리가 기본 사면서 야 많이 해왔습니다, 그죠?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그리고 생산의 비례법. 요걸 어떻게 했습니까? 정액법, 자, 보세요.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인데, 그 체감잔액법 속에 세 가지 있죠. 이정연. 기억납니까? 이정연. 왜? 가수, 왜? 그죠? 바꿔 가면서 왜? 부채들고 나와서 불렀던 가수 있죠. 이정현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정연. 그게 체감 잔액법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강의상 방법 말씀드릴 겁니다. 예.